비싼 배우. 응? 비싼 배우. 예, 먹는 데는. 오늘은 먼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구? 지가 또 나랑 뭐 닮았나? 어디부터 보세요? 진짜? 눈이 너무 좋은데. 저렇게 멋있는 듯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먼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여기서 멋진 역이 나오는데 지금도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야 마지막은 누구일지 한번. 여기 오늘의 물주야. 오늘 여기 나 유튜브인데. 아, 유튜브? 나 유튜브인데. 예, 요번에 이 드라마에서 내가 방송되기도 전에, 일단 네가 김선영이라는 건 다 알지만, 이 드라마가 내 인생작이 될 거라는 게 너무너무 매력있고 너무 좋아. 오늘의 또 물주이기도 하다. 미리 알아봐 주셔서. 진짜로. 아니, 진짜로. 감사드려요. 진짜. 네. 너무 매력있고. 주위에, 김서영 씨 좋아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저 완전. 완전. 모든 작품을 다 봤는데, 이번 작품이 이 앞에 형사로 나왔을 때 좀 우울했는데. 저 여기서 선생님 만나, 처음 만나놓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그냥 너무 좋은 줄 알아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할 말이 없구만. 아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게 그냥 열어두시는 게 신기했어요. 실제적으로 배우로서도 매력 있는데, 실제 이렇게 촬영 현장이나 그 말도 없고, 요만 매력 있어. 참 매력 있어. 진짜. 근데 이렇게 매력 있는 애가 강아지만 데리고 다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랬어. 땡큐. 맛있게 먹어. 네. 고마워. 이렇게 돈 써서 우리 스텝 먹어도 돼? 그러면 알았어요. 확실하게 물주에게 허락받았으니까 맛있게들 드세요. 아까 강아지를 안고 잠바 차림으로 혼자서 먹는 걸 너무. 나 이런 이미지야. 경건아. 아니에요. 네, 몇 밀이야? 점퍼 차림. 해봐봐 그거. 대사 해봐. 지금 진호.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너무 예쁘다.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버지 핏줄 아니라고. 가족 사진이세요. 오랜만에. 너무 이뻐요. 여기서 찌질한 3인도 찍어야 돼. 따로. 다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다 근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찌질한 일로 박수. 3인방.